캐나다 중서부 도시 캘거리에선 매년 여름 한인의 날 축제가 열리는데요. 높아진 한류 인기에 힘입어 규모를 키운 올해 축제에도 많은 방문객이 몰렸습니다. 남녀노소 없이 힘을 합쳐 행사를 준비한 동포들의 노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김옥선 리포터가 현장의 열기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10명이 마치 한 몸이 된 듯 완벽한 호흡으로 군무를 선보입니다. 절도 있는 동작마다 강렬한 에너지가 뿜어나오고 객석의 환호성은 그칠 줄 모릅니다. 캘거리 한인의 날 축제 행사의 하나인 K-POP 경연대회 현장입니다. 캐나다에서도 한류 인기가 높아지면서 대회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전엔 20팀이 채 되지 않았던 참가자가 지난해부터 70여 개 팀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I think a lot of fans are being able to connect with the songs they listen to, even though we couldn't understand Korean because music has no language barrier. 23개 팀이 열띤 경쟁을 펼친 결선. 연습실 대여비를 아끼기 위해 거리를 전전했던 혼성 댄스 팀이 1등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We definitely did not want to pay for studios, so we did it kind of just underground. So we went to like a random parkade and just practiced there, and used like the windows as our mirrors. 심사위원들은 기대를 훌쩍 넘어선 참가자들의 수준이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의상 같은 거나 기본기, 그다음에 뭐 기술 같은 것도 정말 한국에 있는 아이돌 못지않게, 정말 BTS 못지않게, 또 여러 그룹 못지않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K-POP 경연대회의 성장과 함께 한인의 날 축제는 명실상부한 지역 인기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해 축제는 교회에서 열렸는데도 인파가 몰려 행사장 일대 교통 혼잡이 빚어졌을 정도. 하루만 열렸던 행사는 18회를 맞은 올해엔 처음으로 이틀에 걸쳐 그것도 도심 한복판에서 진행됐습니다. 예년보다 한식 부스를 크게 늘리고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달고나 뽑기 등 흥미로운 부대 행사를 곁들인 올해 축제도 많은 방문객으로 붐볐습니다. We had just arrived 10 minutes ago, but it seems like a lot of fun. I love how many food booths there are, and the music is very entertaining. 그래도 요즘 떡볶이가 되게 유명하다 보니까 많은 손님들 찾아주시고 특히 외국인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한인 사회 모든 세대가 힘을 모으고 한층 조직적으로 움직인 결실이란 점에서 올해 축제는 더욱 특별합니다. 한인 노인회는 농악대를 꾸려 길놀이와 난타 공연을 펼쳤고 40명 정도가 프리페 회원입니다. 그게 다 노인 회원에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노인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 봉사단체와 한인 여성회는 축제 안내와 질서 유지, 행사 지원 등을 맡았습니다. 올해 한인의 날은 저희 젊은 세계에서 가장 젊은 저희 한인회뿐만 아니라 여성회, 노인회 등 남녀노소들이 합심하여 함께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K-POP의 인기 상승과 한인 인구 증가로 활기를 더해가는 캘거리 동포 사회. 확대 개최한 이번 축제를 계기로 동포들과 우리 공간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것을 더 널리 알리면서 양국 교류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캘거리 같은 경우는 석유가스의 중심지라서 더 많은 그 캐나다와의 협력이 있을 것 같고 총영사관에서는 앞으로 순환 영사도 확대하고 우리 그 캘거리 한인사회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캐나다 캘거리에서 YTN 월드 김옥선입니다.